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상의가 한정적이죠. 근데 죽을 때 항상 티셔츠만 입을 거 아니잖아. 노잼이야, 노잼. 노 PPL, 노 금전 지원. 진짜 내가 반팔 셔츠를 산다면 뭘 살까 고민해서 데려온 제품들이에요. 반팔 셔츠 이꼴 아저씨 패션 스타일 노노. 요즘 갬성 룩에 되게 잘 묻거든요. 하지만 실루엣이 좀 어벙하고 소매도 길고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구매 고민한 반팔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반팔 셔츠는 인템포 무드 거예요. 베이직한 디자인에 오버한 실루엣으로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터치감이 굉장히 바시락화돼 굉장히 매트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추천드리는 셔츠 중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제품들이 얇아서 그렇지 절대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비침 걱정이 좀 없을 것 같다 정도? 뭐 이것도 물론 찌의 채도에 찌? 안 되지. 이것도 물론 개인의 채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찌라고 말을 못하나? 일곱 가지 컬러웨이들 중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기본의 기본인 화이트 혹은 퍼플 톤이었습니다. 왼쪽에 포켓 하나 있고 등판 양쪽으로 플리츠 잡혀있는 거 빼고는 정말 기본적인 심플한 디자인. 오늘은 두 모델의 피팅감을 보여드리는데요. 신체 스펙 보시고 구매하실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유용하죠? 개인적으로 오버한 셔츠에 여유감 있는 데님, 거기 스니커즈만 얹어주면 되는데 심심하지 않도록 컬러 포인트를 준 거죠. 혹은 시티보이 맛으로다가 오버한 셔츠 밑에다가 어벙한 버뮤다 팬츠 같은 거 딱 입어주시면 시티보이 감성이 물씬 나는데 거기에 막 캡 같은 거 써주고 티셔츠 풀어 헤쳐도 되고. 이게 어딜 봐서 아저씨야, 그쥬? Stalkers. 다음은 애쉬아워. 이 제품은 레글런 어깨로 좀 자연스럽게 부해 보이지 않게 차르르 떨어지는 실루엣의 오버핏 셔츠. 폴리레이온 혼방이지만 텍스처감을 살려줬기 때문에 터치감은 바삭하고 건조합니다. 차르르 찰랑거리는 원단감으로 각이 지는 느낌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좀 더 내추럴한 맛.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뭔가 톤 다운된 컬러감들이 굉장히 이뻐서 추천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두 컬러. 특히나 틸 컬러가 진짜 오묘하니 이뻐요. 등판 중앙에 플리츠 디테일이 있는데 이 플리츠 디테일 때문에 뒤태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앞쪽에는 라운딩으로 되어 있는 포켓. 그리고 이 포켓 안에 뭔가 면필꽂이 이렇게 디테일까지 있더라고요. 이 제품 또한 두 모델의 피팅감을 보여드립니다. 원단감이 찰랑거리고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밑에 바지도 좀 시원한 소재감 시어서커 바지 같은 거 매칭해주셔도 이쁘고요. 아니면 요 틸 컬러감은 컬러가 그냥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실 블랙 팬츠랑 그냥 매칭해주셔서 컬러 포인트 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르아브. 넓은 팔통과 긴 소매 기장. 좀 오버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터치감은 이름처럼 like 린넨. 린넨인 척하는 원단감인 거지. 근데 진짜 린넨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찰랑찰랑 얇은 촉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제품은 카라도 살짝 큼직하고 버튼도 큰 게 포인트 디테일인데요.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 꼭 확인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셔츠예요. 등 쪽에 플리츠 디테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스타일. 네 가지 컬러 중 제 추천 컬러는 요렇게. 그리고 두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개인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팔 셔츠를 좀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싶으면 밝은 톤들로만 매칭을 해주시면 좀 시원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름에도 블랙이다, 어두운 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깔끔 단정하게 블랙에다가 차콜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펄앤. 고밀도 코튼으로 그 바스락거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그 셔츠 원단감? 세 가지 컬러로 무난하게 나오는데 블루와 도브 컬러 가면 여러분들이 입기 편하실 것 같지만 저는 포인트 컬러로 퍼플 추천드려요. 이쁘더라고. 야물딱죠? 왼쪽에 포켓이 있고 등판 중앙쪽 플리츠로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 이름처럼 오버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제품군으로 이 제품 또한 실제 꼭 확인해주세요. 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뒤 총장이 살짝 차이가 나는 느낌이 이런 게 좀 매력 포인트다? 사이즈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모델이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품은 오버하게 입는 게 이쁘지만 아니실 분들을 위해서 작은 사이즈 피팅감도 보여드리고 제 피팅감도 보여드려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위에가 헐렁하다고 아래도 헐렁하면 뚱뚱해 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아래로 어벙해 보여야 실제로 시원하기도 하고요. 요즘 스타일. 혹은 버뮤다 팬츠. 요즘 트렌디한 버뮤다 팬츠랑 이렇게 탁 얹어버리면 그냥 코디 끝. 버뮤다 팬츠 반팔 셔츠 끝. Stalkers.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 역시 넓은 팔통과 긴 소매 기장감, 오버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수피나 코튼을 활용해서 바시락하면서도 부드럽고 촉촉하니 굉장히 촉감이 좋더라고요.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이 되는데 제 추천은 아무래도 요즘 대세인 레몬 컬러감과 오묘하게 블루톤이 살짝 도는 그
그레이 블루 이쁩니다. 근데 나는 뮤티드 핑크 입고 있다. 어쩔 TV. 이 제품은 양쪽으로 포켓이 들어가고요. 등판 중앙에 플리츠로 굉장히 깔끔 담백한 스타일. 사이즈 비교를 위해 두 모델의 피팅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 사이즈가 나오는 브랜드이니만큼 제가 F 사이즈, 여성 사이즈도 입고 0 사이즈 피팅감도 보여드려요. 그래서 뭐 입어야 된다고? 버뮤다 팬츠! 근데 레몬 컬러와 요런 약간 블루기가 살짝 도는 그레이시톤? 요런 두 조합도 이쁘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꾸 레몬에 베이지 입지 말고 요런 톤도 이쁘다? 버뮤다 반바지 여름 내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플리츠 한번 살짝 잡혀서 이렇게 담백한 스타일도 추천드릴게요. 조금 시원해 보이려면 바지 기장감이 살짝 크롭해져도 좋아요. Stalkers. 다음은 밈더 월드롭 제품. 이제부터는 살짝 디테일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셔츠의 디테일은 바로 원단감. See your sucker. See your, 욕한 거 아니에요? See your sucker. 그래서 터치감이 오돌도돌하면서 건조 바삭한 터치감이에요. 소재적으로 시원하다는 장점도 있고 텍스처감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버한 실루엣으로 나왔고 왼쪽에 포켓이 있는데 이거 유프로 넣어가지고 실제로 포켓을 사용하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등판에는 양쪽으로 턱을 잡아준 깔끔한 스타일의 제품이에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시원한 느낌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스카이블루 톤 아니면 담백하게 좀 시크하게 블랙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이게 소재감적으로 시원하니까 여름 블랙도 괜찮아. 이 제품도 두 모델의 피팅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반팔 셔츠랑 또 기똥차게 잘 어울리는 건 시원한 컬러감의 데님. 근데 더워 그럼 반바지 입어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면 올블랙 하지 마시고 아랫도리를 화이트로 가주는 거야. 흑돌 백돌 느낌으로 해서 미니멀, 심플, 깔끔, 시크한 느낌으로다가. 하지만 시원한 거지. Stalkers. 다음은 벨리에. 코튼 소재로 터치감은 바시락하면서 바삭바삭한 그 터치감. 이 제품의 디테일 포인트는 가슴에 들어간 곡선형 플립과 살짝 날렵해 보이는 카라 디테일 그리고 등판 절개 디테일로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웨스턴 무드가 살짝 난다. 이하!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제 추천 컬러는 스카이블루는 시원하게 좀 섹시하게 입고 싶다면 블랙. 이거 섹시하더라고요. 블랙. 두 모델의 피팅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셔츠가 웨스턴 무드가 난다고 해서 꼭 그런 맛으로 입어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쇼츠에 매칭해줘서 시원한 느낌을 내주셔도 좋고 이왕 웨스턴 무드 나는 거 난 섹시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신다면 너무 어벙하지 않은 데님과 매칭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죽 샌들, 뭐 가죽 슈즈 같은 거. Stalkers. 마지막은 엘무드의 컨템포러리 하프 슬리브 셔츠. 코튼 레이온 나일론 혼방 소재로 붓을 촉촉한 터치감? 자세히 보시면 짜임이 있어서 대각선으로 막 짜임까지 보여요. 요 제품은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고밀도 코튼 굉장히 얇은 거에 비해서 두께감이 있지 또 막 두꺼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제품은 비침 걱정이 없으실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체형 보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으로 포켓이 들어가는데 앞서 보신 밈 제품과 비슷하게 이렇게 옆으로 넣는 거라서 여기다 뭘 넣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디자인적 포인트. 등판 중앙에 플리츠 그리고 소매에 큼직한 턴업 디테일로 심심하지 않은 반팔 셔츠예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제 픽은 크림과 민트 컬러. 이 제품도 한 두 모델의 피팅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요번 시즌 트렌드인 무파진, 무릎파진진 그거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난 괜찮아요. 좋아. 무파진이랑 매칭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기존의 키미가 좋아하던 스타일 그냥 여유로운 실루엣에 바지와 매칭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파진은 어려울 수 있어. 인정.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 입기 좋은 반팔 셔츠 내가 산다면 하고 준비해본 셔츠들이었는데 굉장히 많았죠? 그래도 추리고 추려봤으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하나라도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추천에 따라오는 건 구독자님들 선물. 제가 추천한 모든 브랜드 한 제품씩 총 8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내가 산다면 뭐 살까? 이렇게 추려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